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분녀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춘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주요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합니다. 이번 주는 강서구민 비대면 노래자랑, 도서관 행운을 부탁해 영수증 이벤트, 공항동 도시재생 일러스트 사진 공모전,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강서구민 비대면 노래자랑, 우리의 노래가 희망이 된다면이 개최됩니다. 강서마을 미디어 네트워크와 강서마을자치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2월 6일 예심을 거쳐 12월 13일 유튜브로 생방송됩니다. 예심은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나 노래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영상물 등 유튜브에 업로드 가능한 노래 영상물로 심사합니다. 강서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2월 2일까지 마을생활전파소에 참가 신청서와 함께 영상물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강서구리 등빛도서관은 12월 1일부터 한 달간 행운을 부탁해 영수증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영수증 추첨 이벤트 참여 방법은 자가대출 반납기에서 대출 또는 반납 후 확인증을 출력하고 뒷면에 개인 연락처를 적어 추첨함에 제출하면 됩니다. 12월 31일 15시에 등빛도서관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실시간 추첨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연말에 선물도 푸짐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항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항동 도시재생 일러스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진 분야는 대상 지역의 주민들의 모습, 거리 풍경, 인물, 지역 명소 등이며 일러스트 분야는 공항동 도시재생과 관련된 원도심 지역을 그린 도시 이미지, 살고 싶은 공항동의 이미지, 마을 골목길 지도 등입니다. 접수 기간은 12월 10일까지이며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긴급 멈춤, 시민 여러분의 거리 두기 참여가 절실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